1980년 개교한 속초 동우대. 한때 재학생이 5천여 명에 달했지만 학생 수가 줄면서 경동대와 통합했습니다. 이후 경동대 설악 캠퍼스로 거듭나는가 싶더니 학과가 하나둘 이전했고 2013년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경동대가 교육부의 처분 허가를 받았다며 이 캠퍼스 부지와 건물에 대해 855억 원 규모의 매각 공고를 내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토지 가격만 781억 원이 넘는데 전체 30만 제곱미터 가운데 60%인 18만 제곱미터가 속초시가 제공했던 시유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속초시는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1억 3천만 원의 땅을 매각했습니다. 속초시 번영회를 주축으로 14개 사회단체, 기관은 비대위를 조직해 부동산 매각을 중단하고 속초시의 토지를 환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우대 부지에 대한 그 행위를 보면 전혀 신뢰가 안 갑니다. 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것도 분명히 이거 시대 차익을 노려서 어떤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 요즘 말이 있잖아요. 먹튀. 예? 거기 그 다분한 그런 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토지 환원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우대 설립 당시 시세보다 싸게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향후 교육용 목적을 다했을 때 환매하는 등의 내용을 별도로 설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 성명을 냈고 속초시 의회는 모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제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부지 개발을 위한 학교 용지 폐지 등 도시계획 변경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위반은 속초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의견은 속초시에 관련된 최종 의견은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논의한 가치가 없다라고. 경동대 부동산 매각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해 이뤄졌습니다. 대학 측은 활용 방안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시설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정대로 다음 주 27일부터 31일까지 입찰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제3자가 그걸 인수를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역 경제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얻는 수익을 학교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 사립대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경동대 매각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경동대학교가 대학 설립을 이유로 44년 전 헐값에 사들인 속초시 땅의 매각을 놓고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경동대학교의 옛 동우대 부지 매각과 관련해 속초시민 동의가 없는 매각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속초시 책임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속초시 번영회와 속초시 상공회의소도 비판 성명을 내고 속초에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시유지를 헐값에 매입해놓고 이제와 시세 차익을 노려 땅을 되파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동대 측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닌 시장 논리에 의해 매각이 진행된 거라며 이는 교육 여건 개선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년 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던 전남의 한 사립대 군사학과. 정원이 30명인데 올해 수시 모집 등록 학생은 7명뿐입니다. 정시 모집 지원자는 아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3개 학과가 같은 처지입니다. 대도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그리고 뭐 목표 있는 학생들은 광주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 국립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의 경우 보건, 의료계열 등 취업에 유리한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3분의 1가량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경쟁률도 더 떨어지고 수시에서 등록했던 비율도 더 떨어지고 좀 제 자체적으로 인식하기로는 작년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전국적으로 올해 정시 모집 경쟁률이 3대 1에도 못 미쳐 미달 위기에 처한 대학 68곳 가운데 59곳이 비수도권 대학이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된다. 인구가 없는 거를 좀 누굴 또 탓하기도 그렇고 학교 안에서도 만약 줄인다 해서 그러면은 재정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 수가 줄다 보니 대학 인근 상가들도 문을 닫는 등 지역 경제까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친구들이 많아서 이 거리가 활기찼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매출은 줄고 또 학생 수도 없고 그래서 좀 막막하죠.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내년도 대학 입학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3만여 명 줄어든 39만여 명으로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이 최악입니다. 2024 입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이 진짜 사활을 걸고 아마 입시 공부라든지 전략을 짤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양질의 지방대를 가려내고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하지만 대기업 채용이 보장되는 계약 학과마저 경북대학교와 카이스트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대학에 몰려있는 형편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